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이번 주 번지 소식을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정리이니 전문을 보실 분들은 원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난주에는 새로운 경위 보조 무기가 여러분들의 수집품에 추가되었고 데스티니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황혼전 시련의 보상이 2배가 되기 때문에 각종 재료를 파밍하거나 경위 아이템을 파밍하기 적절해졌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고스트 커스텀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수호자의 고스트는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료입니다. 여러분의 고스트는 수호자를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특성과 멋진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스트를 위해서 여러 변경사항이 계획되었고 새롭게 고스트를 커스터마이징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스트는 다음 확장팩인 빛의 저편부터 섀도우 퀵의 방어구 2.0과 비슷하게 변화합니다. 고스트 위치는 드랍 시 특성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방어구 2.0처럼 에너지 레벨을 갖고 원하는 개조 부품을 장착이 가능합니다. 적용되는 사항은 8방 미인 고스트 위치를 제외한 모든 고스트에게 적용되기에 고스트 등급과는 상관없이 좋아하는 고스트 위치를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처음에는 고스트 위치에 기본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개조 부품이 제공될 것이며 나머지 개조 부품들은 방어구, 무기, 개조 부품과 같이 여러가지 게임 플레이에서 획득이 가능합니다. 물론 출처는 수집품 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스트 개조 부품은 게임 플레이 보상으로 획득하며 에버버스에는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고스트는 4개의 개조 부품 슬롯을 가지며 3개가 기본이고 4번째 슬롯은 고스트 위치의 걸작을 통해 열립니다. 이번 변경사항의 목표는 성능과 비주얼을 분리하여 모든 고스트 위치가 등급이나 출처와 관련없이 유용한 개조 부품을 장착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고스트 외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에버버스에서 구입하거나 레이드에서 획득하거나 수집품에서 재획득하든 모든 고스트 위치가 동일한 개조 부품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고스트는 최대 4개의 개조 부품 슬롯을 가지며 경험치 개조 부품 슬롯, 추적 개조 부품 슬롯, 경제 개조 부품 슬롯, 활동 개조 부품 슬롯이 있습니다. 네 번째 슬롯은 고스트가 10의 에너지로 걸작이 되면 잠금이 해제됩니다. 에너지의 수만큼 개조 부품을 장착이 가능하며 여러분들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게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고스트 특성들은 대부분 기본으로 잠금 해제되는 개조 부품으로 변경됩니다. 목적지 특정 재료 또는 전리품 추적기는 모든 곳에 효과가 있게 변경됩니다. 이러한 개조 부품들은 다양한 상인에게 얻을 수 있으나 처치수 표시계와 리바이어던 보스 처치 같은 특수한 것은 특정 고스트 위치만의 고유 특성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모두의 본보기나 보물사냥꾼과 같은 특성과 더불어 여러가지 조합을 구성하여 사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음주에는 작년에 세상을 떠난 우리의 소중한 친구를 기리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주간 초기화 때 메시지로 여러분은 화성에서 그를 위한 퀘스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그와 가깝게 지낸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 따뜻한 마음의 친구를 기억하는데 함께 해주신 커뮤니티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9월 23일인 다음 주 수요일부터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 데스티니2를 이용이 가능합니다. 포세이큰과 섀도우 퀵은 2.9.2.1 핫픽스 배포가 완료된 오전 2시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2.9.2.1 핫픽스 일정 오전 12시 2.9.2.1 핫픽스를 위한 점검에 들어갑니다. 엑스박스 플레이어는 점검 완료 시까지 DLC를 구입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전 12시 45분 점검을 위해 데스티니2 서버가 오프라인 됩니다. 오전 2시 핫픽스 2.9.2.1이 모든 지역 플랫폼에서 배포됩니다. 다시 게임에 로그인이 가능해집니다. 오전 3시 데스티니2 점검이 종료됩니다. 알려진 문제사항 오늘 번지 트위터로 클랜 경험치를 더 이상 얻을 수 없고 호손의 주간 도전 또한 알려줄 수 없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획득한 등급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11월 11일 빛의 저편 출시 때 수정이 됩니다. 펜 윈터의 투구를 착용하면 워록의 지점 후광이 다른 색으로 바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 황혼전 시련 보너스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며 다음 주에는 악명 점수를 3배 획득이 가능해집니다. 티끌을 반납해 보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질문, 피드백들 많이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